좌절될 거야, 님. 사연 읽어볼게요. 저는 제가 활달하고 꿈도 많고 잘 일어나가는 줄 알았어요. 대학생 때 워킹홀리데이 떠나서 스스로 돈 벌어서 잘 생활했었고, 여행도 다니고 이런저런 도전이 두렵지 않았는데, 대학 졸업 후제 욕심으로 이런저런 시험 준비하고 계속된 실패에 공백만 엄청나게 생겨버리고, 30대가 되어버렸습니다. 공백이 길어지면서 자신감도 낮아져서 어떤 회사에서도 절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시간을 더 끌어버렸네요. 그런데 올해 작가님의 마음 스파를 만나면서 제 모습을 보니 그냥 흘려버린 제 20대 후반이 너무 아깝고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했던 것 같아서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. 작가님의 마음 스파를 보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. 지금은 마음을 잡고 오늘을 살고자 열심히 구직 중입니다. 30대 여자는 일반 회사들도 꺼린다는 이야기들이 제 용기를 깎아먹기도 하는데요. 그래도 남들 이력서 100개 낼때 500개 내면 한 곳은 오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지만 불안하긴 합니다. 제게 용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?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침에 눈뜰 때면 또 불안해져요.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.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살다 보면 공백이 있을 수 있고, 실패를 할 수가 있는데, 실패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하나 딱 도전했을 때, 한 번에 쫙 되는 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, 그게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, 예를 들면, 윤종신 씨가 존니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대박이 났잖아요? 근데 그 노래가 나오기 전에, 이미 그분은 7년인가 8년 동안 매달 한 곡씩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. 그 7, 8년이 실패였을까요? 아니요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제 책에 다 나와 있는데,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운이 좋을 때까지 시도한 사람들입니다. 여기 챕터에 나오는 얘긴데요. 그 윤종신의 존니가 대박이 나기까지 그 정말 거의 8, 90번의 시도를 할 때, 그 사람은 실패를 한게 아니라 어떤 그 이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온 거예요. 그 노력과 도전의 온도가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딱 100도가 넘는 순간, 임계점을 넘는 순간,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. 아마 그 윤종신 같은 경우는 존니 그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,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만약에 그 존니 한곡 이전에 포기를 했다면, 내가 8년 동안 삽질을 했어. 근데 하나도 뜨지도 않고, 다뭐 실패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, 저는 그 8년 동안 냈던 노래 중에 분명히 존니보다 더 좋은 노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때는 운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. 근데 이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다 보니까 딱그 운이 들어왔을 때 이게 터진 거죠. 그래서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데,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운이 찾아올 때까지 노력하지를 않아요. 다 이미 포기하고 없어.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미 그 운이 들어올 때까지 시도를 계속한 사람들이거든요. 잘될 거야 님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시도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게 터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